저는 지금 연천에 와 있습니다. 요즘 제가 평안오리길 도장 깨기 하고 있잖아요. 평안오리길이 있는 코스가 김포, 고양, 파주, 그리고 연천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연천 여행은 또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로 모시고 왔습니다. 여기는 엄마 호로고루성이라고 연천에서 제일 예쁜 포토스팟이라고 해요. 토끼랑 의자랑 같이 너무 예뻐요. 와 너무 예쁘다. 엄마 여기가 해바라기 원래 있었던 곳. 출입증 받았는데 여기 올 때 꼭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돼요. 지금 여기 어디예요? 예쁜 전당대요. 이게 임진강 1호 댐이라는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댐입니다. 여기 지금 태풍 전망대에 도착해서 둘러봤거든요. 근데 여기가 그 휴전선에서 가장 근방에 있는 국군 전망대라고 하더라고요. 촬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임진강도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런 국군 경계선도 보이고 이 모습을 진짜로 한번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긴 어땠어요? 감미가 새로워요? 엄마 지금 빵 줄라고 바리바리 싸내고 있어요. 아까 귤이랑 또 잔뜩 주시고. 여기 저희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이 연천에서는 그런 체험이나 카페로 엄청 유명한 곳인가 봐요.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엄마 아빠가 같아요. 여기 연천이 율무가 유명하대요. 이런 반찬은 다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. 그리고 여기가 단호박을 네. 처음으로 상품화한 곳이에요. 아 정말? 그래서 단호박, 율무 이런 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음미료 뭐 첨가물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런 거 없어요? 네네. 그래서 달지 않고 반주로. 아 네, 좋아요. 네, 엄청 진하네요. 네. 한국인의 밥상에도 출연을 하셨다고요. 사장님의 센스. 이렇게 테이크아웃 안에 커피를 또 주셨어요. 연천 양조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밥 먹은 곳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연천 양조를 만드는 곳에 왔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여기 계신다 사장님. 좀 부끄러운데요. 네. 저는 연천 양조장 대표 박용수라고 합니다. 여기 연천에서 율무로 막걸리, 동동주, 소주 등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. 와, 저 막걸리는 처음 만들어봐요. 우와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? 네네. 대박이다. 물하고 섞어서 바구 걸렀다 해서 막걸리. 아 그 밥을 이렇게 하고 거두밥이라고. 부처리 세게 식히기 위해서 네. 얇게 펼칩니다. 한 20도 정도가 되면 좋다고 합니다. 네네. 누룩이에요. 그 다음에 치대기 하시는 시작! 엄청 힘드시죠? 네. 지금 이렇게 적은 양 하는 데도 힘드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결혼, 또 제사 또 뭐 이런 것 치면 제일 수부터 늦었거든요. 네. 그 엄청난 양을 해드리려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? 옛날에? 네. 네. 이 정도까지 저희가 손으로 만들었어요. 저희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. 연천 회관이라는 카페에 왔는데 여기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이 빵이 진짜 다 맛있어 보인다. 연천 커피 있고 카페 분위기가 유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근데 유무 맛이 엄청 나요. 와
진짜 너무 예쁘다. 평창간 캠핑장은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고, 제가 예약한 곳은 카라반인데, 여기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우와, 괜찮은데? 와, 엄청 아늑하고 지금 따뜻한데? 오, 대박. 굿모닝. 저는 여기 카라반에서 잘 잤습니다. 여기 침대랑 이게 두 개나 있어서 한 네다섯 명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 게, 이렇게 캐러반이 또 침대처럼 변환 테이블까지 가능해요. 아, 근데 여러분들, 여기 그 수건이 없거든요. 수건이랑 샴푸린스가 없으니까 그거 꼭 챙겨서 오셔야 될 것 같고요. 뷰가 진짜 미쳤어요. 지금 한탄강 윤슬이 저렇게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? 그리고 이렇게 차를 바로 앞에 세울 수 있어서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여기 앞에서 바베큐도 많이 드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평안우리길 갈 건데 이렇게 두 개를 챙겼지. 좋은 일도 할 겸 플로깅을 하면서 트레킹을 평안우리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고고고. 여기 보니까 이 한탄강 관광지 옆에 연천 전곡리 유적도 있어요. 시내처럼 엄마 어제 좀 볼거리랑 먹을거리도 많았잖아. 그래서 이쪽에 좀 오면 볼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이게 다 한탄강을 이게 끼고 있는 카라반에서 이제 잤었습니다. 짠! 여기 평안우리길 12코스거든요. 여기서 제가 그 플로깅이랑 그리고 트레킹을 하러 왔어요. 저는 오늘 12코스를 갈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어제 다녀온 호루보루 태풍 전망대, 그리고 오늘 갈 제인폭포 그리팅맨, 이런 것들이 연천 구경이에요. 아, 여기 쓰레기 있다. 여기. 근데 전체적으로 산이 되게 깨끗해요. 여기 평안우리길 오는 사람들은 역시 평화로워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아주 착한 사람들. 여기 있어. 약간 위험하긴 한데. 이 나쁜 사람들. 안녕하세요. 여기 지금 평안우리길 걸으신 거예요? 예. 아, 정말요? 어디까지 걸으셨어요? 아니, 우리 저는 요 놈의 집 조금 돌았어요. 아, 정말요? 예. 저도 가려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그 동네 분들도 쉬엄쉬엄 걸으시나 봐요. 지금 이제 그리팅맨이 보여요. 이 그리팅맨까지 올라가 볼게요. 이렇게 이만큼 세웠어요. 올라오니까 진짜 많아. 저희 거의 다 올라왔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공사 중이에요. 그 맨 위에 가면은 그리팅맨이라고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공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좀 초입 부분에는 쓰레기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와, 이게 한가득 가득 찼어요.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. 여기 밑에 되게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보시오. 와, 여기는 그 태풍 전망대 쪽이랑 그리고 그리팅맨 밑에 오면 카페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. 와, 엄마 이게 몇 개일까? 와, 엄마 여기 등산하고 나서 딱이다. 우리 그 갔었던 평안우리길 갔다 와서 여기서 조교까지 하면 너무 딱 좋을 것 같아. 케이스가 이쁘지가 않은데? 여기 진짜 완전 강추. 어때 엄마?
기아 에펠판페 보이지? 너무 예쁘다. 오 여기 있다 엄마. 여기 한번 가리켜주세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닭갈비 안에 들어있어. 저기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니까 저기 콧구멍. 와 저희를 가나 봐요. 너무 예쁘다. 저희 출연자리도 있고. 여기로 이제 가볼게요. 뭐 형성 과정. 저렇게 돌이 깎여 있는 건 왜 깎여 있는 거예요? 이게 용암이 흘렀다는 흔적이에요. 아~ 강원도 평강에서 시작해서 철원, 포천, 연천까지 해서 140km를 갔다가 한탄강 따라서 용암이 흘렀어요. 아~ 한강이랑 만나면서 이제 식으면서 주상절개가 생기고 판상절개 있어. 뭐 어떻게 식었느냐에 따라서 대기용암도 있고. 유네스코라고 하던데 역시 유네스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원래 카약을 타러 가려고 했었는데 카약을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임진강 주상절리로 한번 가볼게요. 동해 교차로에서 백합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임진강도 엄마 여기도 유네스코네. 저기 여기 연천에서 카약 탈 수 있는 곳에 왔는데 와 풍경 봐요 대박. 아 아까 이 다리로 지나왔잖아요. 여기 완전 이쁘던데 여기 이렇게 카약을 타는 거예요. 주상절리 절벽을 보면서 카약을 탄다는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주상절리죠 다. 그럼요. 이게 주상절리가 네. 이 끝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한 네. 2km 정도 돼요. 그럼 총 몇 분 타는 거예요? 40여 분. 40여 분에 이게 다 도는 거예요? 한참 이게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네. 좀 힘이 들고요.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요. 올라가서 네.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산도 찍고 이제 풍경도 보면서 내려오는데 네. 사실은 지금 한 2주 전에 네. 굉장히 그림이 이뻤었는데 지금 네. 단풍이 졌잖아요. 아 단풍도 있어요 그러면? 단풍이 이게 임진적벽이라 그래가지고 네. 빨간 아주 빨간 단풍이 들어요. 아 진짜요? 어 너무 예쁘겠다 그러면. 2년 전에 이제 유네스코가 한탄강 임진강 주상절 지정이 됐어요. 2년 전에 됐어요? 네, 그런 그러면 여기서 카약을 하는 곳은 사장님 여기밖에 없나요? 저밖에 없어요. 대박. 기회가 되면 아 제가 진짜 네네네 좋아요. 쉽지 않겠지만 저희 이렇게 연천을 여기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합니다. 어땠어요 연천? 연천 공기도 좋고 되게 사람들 인심도 좋고 그때도 많았어요. 다 이제 약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코스였고 어제는 약간 맛집이랑 그런 카페 그런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핫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추천해요. 지금 여기 엄마 뒤에 보면 핑크 노을이야. 아 예쁘네. 그러면 저희는 연천 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은 저는 또 파주로 여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파주 평안우리끼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